자, 지금 이제 WBC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WBC 대표팀 아무래도 이제 기술위원장이 또 이제 염경엽 원래 기술위원장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. 그쵸, 이제 감독이 또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되시는 바람에 또 이제 기술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표팀 이 구성을 위해서 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내야수죠. 토미 현수, 이 미들레미 현수입니다. 네. 에드먼 선수가 내년 3월 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 유니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 이게 저도 이제 봤는데 지역 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라고 그쵸? 예전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뛸 때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국내에 알려졌었던 지역지거든요. 네. 굉장히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? 신뢰도가 높은 그런 매체이고 이 데릭골드라는 기자가 구단에서도 대표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허락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에드먼 선수도 예비명단 50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. 합류가 굉장히 지금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뭐 WBC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리고 조부모 한 명이라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대표 선수로 또 뛸 수 있는데요. 이미 뭐 에드먼 선수와도 이 접촉을 했다라고 밝혔고 또 그 밖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고 있는 이 롭 레프스나이더 선수와도 이미 접촉을 또 마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.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2루수로 이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제 골든글러브, 이 골드글러브죠. 골드네. 이제 미국은 이 골드글러브입니다. 지난해 이제 수상을 했었던 선수인데 그만큼 수비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선수이고 컨택이면 컨택 그리고 주루면 주루 수비면 수비 굉장히 삼박자로 고루가 채워져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. 뭐 지금 뒤에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선수가 김하성 선수와 함께 2루수 유격수 퀸스톤 콤비를 이루면 내 뒤로 빠져나가는 안타는 없다라고 그쵸. 이제 투수들이 네. 믿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? 에드먼 선수의 WBC 참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확실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드글러브 수상 경력도 있고 올해도 좀 후보에 들었었잖아요. 그렇죠. 수비라면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또 타격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아마도 토미 에드먼 선수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분명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확실히 좀 에드먼 선수와 이제 김하성 선수가 하는 키스톤 콤비가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강한근경님 어느 정도 레벨의 선수인가요? 외국인 사자로 비교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 용병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. 만약에 에드먼 선수가 국내에 온다면 김하성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몇 시즌 동안 주전 선수로 검증이 끝난 선수이고 또 이 선수는 뭐 지금은 뭐 2루수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. 뭐 2루도 되고 네. 뭐 유격도 되고 코너 야수까지도 또 가능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만약에 합류한다면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죠. 에드먼보다 잘했던 KBO 역사에 또 2루수가 아마 없지 않을까? 힘들죠. 그렇죠. 에드먼 예전에 이제 뭐 국내 프로야구 선수로 비교를 한다면 뭐 박종호 스타일로 보면 될 것 같다. 네. 뭐 컨택 좋고 뭐 주루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WBC에 한국계 몇 명이나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해져 있나요 하셨는데 그런 정해져 있죠. 없습니다. 제한은 이제 네. 없는 걸로 네,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광현 현종인데 또 투수가 문제라고 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KBO랑 뭐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계 선수들의 합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KBO 같은 경우는 허구현 총재가 계속 좀 이렇게 그 시즌 초부터 굉장히 좀 한국계 선수들을 좀 WBC 합류시키는 걸 되게 적극적이셨고 그렇죠.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제가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시즌 중에 되게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. 이제 좀 눈여겨 보고는 있고 네. 더 좋은 선수가 온다면 환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, 네. 아마도 에드먼 뭐 메이저리그 뭐 미국 대표팀, 일본 대표팀 좀 짱짱하잖아요.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우리도 최고의 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에드먼 선수의 합류는 아마 확실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. 있습니다. 올 시즌에 그리고 이 롭 레프스나이더 선수도 저희가 잠깐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이제 우타자잖아요. 좌투 그쵸. 상대 플래툰으로 올 시즌에 이 코너 외야수로 또 출전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. 합류 여부 어떻게 보세요? 확실히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외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. 에드먼 선수보다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해요. 아무래도 이렇게 그 꾸준함
이런 면에서 아직 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맞아요. 때문에 네. 예. 올 시즌에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그나마 좀 이제 두각을 드러낸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도 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분명 대표팀에 합류한다면 뭐 큰 도움은 될 것 같다. 그렇죠.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이번에도 또 광현이 현종인데요. 또 투수가 문제라고 봅니다. 이제 사실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이 더 있었잖아요. 뭐 데인 더닝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. 또 이제 네. 박찬호 선수 닮은 꼴로 국내에 많이 알려졌었던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 이런 선수들의 합류가 불발된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. 그렇죠. 조금 아쉽긴 하죠. 확실히 좀 그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합류를 했다면은 확실히 좀 더 경쟁률도 높아졌을 거란 좀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. 그래도 지금 토종 선수들로도 충분히 좋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. 네네. 아 그리고 저는 기대되는 게 아까도 네.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김하성 선수와 에드머니 이루 리키스톤 사실 투수들은 물론 이제 본인이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들이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. 특히 단기전 WBC 예전 2006년 기억하시죠? 그쵸, 박진만 그쵸. 선수라는 정말 이 걸출한 이 유격수가 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그쵸. 박진만 선수, 뭐 김민재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김종국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네. 확실하게 그 키스톤 콤비 센터 라인이 확실히 수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런 그 모습이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. 네. 아 저는 그래서 이 WBC 또 궁금합니다.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? 제가 아까 이제 윤승재 기자님이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이번에 사실 미국 대표팀도 정말 뭐 짱짱합니다. 뭐 트라우트 그렇죠. 나오고 뭐 진짜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선수들 뭐 정말 엄청 아레나도 나오고 뭐 일을 갈고 나왔더라고요. 장난 아니에요. 지금 뭐 커쇼도 합류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.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대표팀을 향한 WBC 대표팀을 향한 메이저리거 선수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마음가짐이라는 게 과거 대회들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그렇죠, 걸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도미니카 대표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 대표팀도 지금 뭐 오타니도 나온다고 하지 다르비슈도 나온다고 하지 뭐 사사키 로키 뭐 이런 선수들까지도 지금 뭐 다 스즈키 세이야 나오고 뭐 다 나온다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. 어떻습니까, 윤형님? 저는 뭐 전력상으로 뭐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저희 한국 선수들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의지를 엄청 다지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월드컵 16강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가지고 좀 자극을 받는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. 확실히 우리도 이제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정호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한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선수들의 의지와 좀 경쟁력 그 선수들 뭐 몇 면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미국까지 가지는 않을까 미국까지 생각은 간다 합니다. 그래요. 미국까지 가려면 4강을 가야 미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조별리그 1라운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풀 B에 이제 B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B조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8강, 4팀 사이에서 또 2등을 해야지만 이제 8강을 갈 수 그렇죠. 있는 그런 상황, 4강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일단은 뭐 조별리그만 통과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이제 채팅창 의견이 있긴 합니다. 일단 우리나라 조별리그에 또 이제 포함된 팀들이 뭐 일본 있고, 대한민국 대표팀, 뭐 호주, 중국, 뭐 그다음에 이 조별리그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올림픽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, 네네네. 안 좋게 좀 이제 끝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뭐 아니, 절대로 그쵸. 방심은 금물이고요. 네. 그래도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WBC 이전 두 대회에서 네.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회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할 거예요. 사실 그래요. 지금 이제 남은 한 자리가 이제 체코란 말이에요. 체코 야구. 맞네요. 네. 체코 뭐 축구 야구란다. 야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호주, 중국, 체코 이 세 팀이랑 같이 한 조에 속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두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조별리그도 그렇죠.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한일전 이것도 또 굉장히 일단은 또 중요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. 그랬을 때 A조부터 저희가 좀 보자면 뭐 대만, 네덜란드, 쿠바 요 세 팀이 좀 일단은 좀 강해 보이고 이 C조는 미국, 멕시코, 콜롬비아, 캐나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. 미국과 멕시코 혹은 뭐 캐나다, 콜롬비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. 미국이 여기는 일단 너무 강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. 그렇죠. 네. 만약에 D조는
푸에르토리코 뭐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요 세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이번에 대표팀이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하니까 사실 지난 대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. 이제 지고 있는데 웃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. 뭐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 2013년 대회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이 이거 해가지고 아. 또 한번 또 문제가 됐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런 논란이 또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대표팀 잘할 수 있을지. 확실히 뭐 태도 논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신 무장이 확실하게 됐을 것 같고요 선수들이. 아무래도 좀 뭐 이번 WBC에 나서는 또 각오들이 또 남다르다 보니까 그렇죠. 이강철 감 뭐 우승 감독님이신 또 이강철 감독님이 또 이렇게 지휘봉을 잡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기대를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 WBC에서 다시 한번 참사 나온다면 올림픽에 이은 결정타가 될 겁니다. 2000년 초반 야구 암흑기가 다시 올 듯 뭐 스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이정우 선수에게는 또 WBC 무대 활약이 정말 중요하겠다고. 정말 중요하죠. 민규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. 네. 그래 맞아 뉴욕맘님 그러다가 큰 코 다쳤죠. 이제 장담 못합니다. 예전에는 뭐 쿠바 미국 도미니카 일본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지난 뭐 올림픽 때에서도 여섯 팀 중에 뭐 3등 못 하겠어 메달 못 따겠어 이랬는데 그러다 큰 거 다쳤죠. 띠용 정말 못 따가지고 정말 저도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WBC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WBC 아시안 게임 이 연달아 이 국제 대회가 두 번이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KBO 팀들에게는 뎁스가 중요한 시즌이 되겠다. 하위권 팀이 어부지리로 또 5강을 갈 수도 정말 시즌이 길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맞습니다. 이런 아시안 게임이 이번에 리그 중단 없이 가자. 그렇죠.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확실히 그 리그 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아무래도 뭐 LG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고구석 선수나 뭐 정우영 선수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가능성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면에서 되게 그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는 걸 대비를 해서 뎁스 강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. 2013년 네덜란드, 2017년 맞아요. 이스라엘 네. 여기에 또 이제 한 대 맞고 떨어졌었던 거 생각하면 최하위 팀이나 중국이라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요. 일단은 뭐 이제 안우진 선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비밀병기 얘기 언제 하시나요, 야옹이님? 비밀병기 에드먼 선수였습니다. 에드먼과 엘롬 램프스나이더 선수였는데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제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요 소송이 진행이 돼.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뽑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그렇죠. 상황이기 네.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일단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팀 선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 다소 좀 이제 야구가 일찍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 스토브리그 또 빨리 끝나지 않을까 또 이제 야구를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.